코로나 백신 얼마나 아팠어요? 네, 저도 많이 아팠답니다. 주사 바늘은 어른이 돼도 참 익숙해지지 않는데요. 앞으로는 전국민 주사 쇼크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사 대신 반창고처럼 붙이는 백신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반창고 백신은 한국에서도 개발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주사 바늘 되게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사를 대체할 수 있는 패치 형태의 무통 주사 패치라고도 하죠. 패치를 이용한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개한 주사 패치입니다. 약물 용량, 용도에 따라 크기가 다양합니다. 가까이서 보면 뾰족뾰족한 가시 같은 게 보입니다. 이게 바늘이자 몸에 들어가는 약물이라고 해요. 백신류들은 한 700에서 800마이크로, 1mm가 되지 않는 정도의 길이를 쓰고 있고, 국부적으로 하는 것들은 뭐 한 300에서 400마이크로 아주 짧게 만들어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백신에 사용될 700에서 800마이크로미터 바늘 길이는 0.7mm 정도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자에서 1mm가 채 되지 않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만져보면 반창고처럼 네모난 접착판은 말랑말랑하고 그 가시 같다. 그 장미 가시 같은 뾰족뾰족한 작은 바늘은 단단합니다. 앞으로 보시게 될 수 있는 백신 패치는 이 정도 사이즈에 손으로 쉽게 부착할 수 있는 사이즈의 백신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안 아플까요? 한번 맞아봤습니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저 맨날 붙여요. 저희가 백신 패치 만드는 거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제품인데 약물이 들어있지 않은 공패치라고 보시면 되고. 진짜 안 아파요? 안 아픕니다. 살짝 올려놓은 상태에서 엄지손가락 같은 걸로 지그시 눌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 느낌.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시고 니들이 수직으로 박히기 위해서는 이렇게 눌러주는 게 맞습니다. 따끔하고 주사는 한 번에 엄청 아프잖아요. 그게 아니고 은은한 아픈 거. 근데 살짝 뻐근한 느낌도 들어요. 구조체가 피부 속에 딱 박히게 되면서 몸 속에 있는 수분과 만나게 되면 서서히 녹으면서 약물 흡수가 되는 그런 기전인 거죠. 주사 맞는 방식이 하나 더 있다고 해요. 정확하게 패치를 붙이기 위해 패치를 탁 두드려지는 도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딱 끝났습니다. 이게 덜 아픈 것 같아요. 주사 맞으면은 피부 아래가 뭔가 들어가는 느낌 나잖아요. 그게 지금 좀 나요. 딱 박혔을 때만 살짝 그런 거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니들이 녹아버리게 되면 뭉툭해지면서 그다음부터 이물감이 안 느껴지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패치 주사는 깎아서 만들기, 작은 틀에 약물을 부어 건조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맞은 주사는 이렇게 접착판 위에 약물 방울을 톡톡 떨어뜨리고 다른 접착판을 그 위에 붙여 누른 뒤 떼면 가운데 약물이 얇아지죠. 그 상태에서 5분 정도 말리면 작고 딱딱한 바늘로 변신합니다. 이건 왜 만들어지게 됐을까요? 주사바늘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주사를 보면 쇼크로 쓰러진 사람도 있고 주사바늘 딱 꽂으면 경련을 막 일으키신 분도 있었고 또 뭐 어린아이들, 특히 병원 가면 주사 맞아 그러면 이제 그 자체만으로도 울면서 보채기도 하지만 밴드죠. 반창고 하나 붙이자고 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달래서 사용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습니다. 장점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백신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더 좋다고 해요. 우리는 코로나 백신을 근육에 맞고 있죠. 그런데 사실 코로나 백신이 면역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면역 세포가 가장 많은 피부 진피층에 들어가야 한다고 해요. 하지만 주사기를 짧게 만드는 기술이 어려워 우리가 그 깊은 곳에 주사를 맞은 거죠. 백신 패치의 미세 주사 바늘로는 백신이 이래할 곳에 바로 약물을 넣어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3분의 1 정도까지만 투약을 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면역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데이터들이 많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 더 많은 사람에게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데요. 고형화되어 있는 패치에 있는 백신들은 쉽게 깨지지가 않아요. 일반 단백질 백신들이 냉장고를 통해서 이동시켜야 되고 또 극저온 냉동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생활할 수 있는 온도 내에서도 유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의료진이 없는 곳에서도 백신을 맞을 기회가 생길 수도 있대요. 오지에도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님들이 가서 일일이 놔줄 수가 없기 때문에 탕 쳐주기만 하면 패치를 부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회사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이외에도 결핵, 비형 간염, 독감 백신 패치를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패치 주사는 아직까지는 피부 미용 도구, 화장품으로만 쓰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은 더 많은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대요. 해외 기사라면 볼 때는 매우 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만져보고 맞아보니 곧 다가올 미래처럼 보입니다. 덜 아프고 효과도 좋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백신 패치. 10년 후에 우리는 무시무시한 주사바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